네, 종목 모니터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특징적인 종목들 골라서 얘기 나눠볼 텐데요. 먼저 이 시간 함께 하실 분 만나볼게요. 하나대투증권의 김정한 부장 연결합니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수급 특징 좀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기관이 많이 사고 있는 종목 중에서 외국인도 함께 닦는 종목을 보니 급등하고 있는 넥센타이어입니다. 이 종목에 대한 설명 오늘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넥센타이어 오늘 8.8% 현재 상승 중이고 2만 1,000원의 가격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중한 때 2만 1,700원까지 이르는 큰 폭의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여타 타이어 종목들보다도 훨씬 더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건 미쉐린 그 타이어와의 합작 추진설로 인한 그러한 호재로 투자 심리가 급격히 호전되면서 상승세에 시현하고 있는 중이고 그동안 또 고마진 제품의 그 공급량이 완성 자업체로부터 계속 그 수주가 들어오면서 공급량이 증대되고 최근 또 타이어업황의 긍정적인 여건이 조성된 게 원재료 가격의 하향 안정세가 호재로 볼수 있겠죠.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그동안 수익성이 대폭적으로 증대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에 이제 미쉐린 타이어와의 합작 추진설 관련 호재가 주가의 강세로 이어지게 만드는 흐름 같습니다. 일단 이 흐름은 좀더 이어질 수 있는 재료입니다. 일단 합작 추진설에 따른 그 조회 공시가 요구되어져 여기에 따른 사실 여부가 이제 밝혀질 텐데 아직까지는 뭐 확실히 뭐 결정된 바는 없다. 뭐그 정도 수준으로 현재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 일단 지금 여건은 서서히 투자 심리가 좋아지는 호전되는 쪽으로 전환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볼때 향후 중기적인 관점에서의 추가적인 상승은 좀더 이어질 수 있는 흐름이다. 그렇게 볼수 있겠고요. 현재 매수 관점에서 2만 1,000원 정도, 요 정도 아침에보다는 조금 밀린 흐름인데 이 정도 수준이면은 매수 관점에서 봐도 좋을 것 같고요. 2만 4,000원까지 한번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오늘 개별 특징 종목 한국항공우주를 골라봤습니다. 어제 SK텔레콤이 하이닉스 입찰에 단독으로 참여하기로 결정을 했죠. 이에 덩달아 오르고 있는 종목이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이 종목에 대한 시각은 어떠세요? 예, 이 종목도 그 민영화 추진으로 인한 매각 기대감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게 이제 일정이 아직 구체적으로 뭐 나오진 않았고요. 그리고 또 기대감일 뿐이죠. 이슈에 따른 어떤 반등으로 볼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재료로 뭐 갑자기 주가가 속등할 수 있는 어떤 여지는 아직까지 좀 기다려봐야 될 상황이고요. 일단 현재 그 4분기 수주 모멘텀의 기대감이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면서 이에 따른 주가 상승을 향후 기대해 볼수 있는 상황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 재료가 일단 주가 상승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에 비해서 훨씬 더 양호한 실적 호조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또 앞으로도 항공산업에 대한 그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 그리고 항공 부품의 국산화에 따른 개발 수요 증대, 이런 것 등으로 인한 수주의 계속적인 증대 기대감이 향후 주가의 흐름을 적어도 한 4만 원대 초중반까지는 올려놓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주가 수준에서의 매수 관점, 뭐, 무리 없어 보이고요. 일단 1차적으로 4만 2천 원 정도 수준까지는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엔 테마 종목 좀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현재는 시가 대비해서 밀려있는 종목이 대다수입니다만 그래도 10% 이상의 상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오늘 상승률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과연 바로 이 풍력 관련주들인데요. 정부의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세한 내용 좀 살펴주시죠. 예, 정부가 이번에 이제 서남해안 지역 풍력단지의 조성을 위해서 10조 원 규모의 투자를 할수 있다라는 그런 계획을 밝히면서 오늘 단기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풍력 관련주들의 경우 그동안 상당히 그 중국 발악재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그 풍력 산업에 대한 정책적 리스크 뭐 이런 우려들이 겹쳐지면서 상당히 중장기적인 하락을 보였기 때문에 매물벽이 상당히 촘촘히 첩첩히 지금 현재 가격별로 올라가면 올라올수록 출하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재료로 인해서 한 방에 그런 어떤 매물을 극복하고 오르기에는 조금 다소 좀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소요될 수 있다라는 점을 일단 감안을 하시고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의 반등 기조는 지금 뭐 가장 강한 흐름을 보이는 태웅이나 그리고 용현 BM
평산 아니면 뭐 마이스코 등등 현진 소재도 그렇고요. 대부분 뭐 5%에서 10%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지난 그 7월 달까지 어느 정도 좀 반등에 장중 그 중기적인 고점을 시현한 이후 내려가는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7월 달 고점 정도 수준까지 한번 그 뭐 풍력 업종 뭐 차트는 따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종목별 흐름을 볼 때 지난 7월 달 정도 수준의 가격 수준까지의 반등 그렇다라면 현 주가 대비해서 적어도 한 한 30% 정도 수준의 어떤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는 상황으로 일단은 보시고 중기 관점에서 그 정도의 반등을 노리시고 일단 매수 관점, 저가 매수 관점에서 좀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풍력주 흐름까지 함께 점검해봤고요. 뭐 7월 달에 고점 부근까지의 상승 가능성은 엿보인다. 중기적인 관점에서의 대응 얘기를 해주셨네요. 하나대투증권 해미리 지점의 김정한 부장이었습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가장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종목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이닉스죠. 하이닉스에 대해서 SK텔레콤이 과연 인수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좀 많았는데요. 어제 하이닉스 본입찰 마감일이었습니다. SK텔레콤이 참여를 할지 안 할지 끝까지 마음을 졸였지만 SK텔레콤 결국 본입찰에 단독 참여하기로 했고요. 하이닉스가 과연 이 부분을 얼마나 호재로 받아들일 것인가 운회장 기대를 모았지만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흐름이 기대했던 것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종목 어떻게 봐야 하는지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토러스 투자증권의 김영식 연구원 연결합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인수 이슈부터 좀 살펴볼게요. 어제 SK텔레콤이 써낸 가격에 대해서 뭐 채권단 쪽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 같다. 뭐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해서 발표를 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뭐 인수를 확정짓기까지는 남아있는 불확실한 요인들이 없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예, 일단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아직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은 되지 않았고요. 아마 오후 정도에 그 채권단 측에서 그 발표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SK텔레콤이 3.4조 정도 이상을 썼으면은 뭐 채권단은 충분히 그 가격대에서 제시한 부분에서 수락을 할 걸로 보기 때문에 그 우선 협상 대상자로 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이닉스 주가 수준 자체가 좀 그다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죠. 어제까지 나흘 연속 크게 하락하면서 어제는 2만 원대를 위협받기도 했습니다. 오늘 상승이 현재 1.6% 정도에 그치고 있죠. 21,850원 정도까지 올라있는데 하이닉스가 이렇게 뭐 인수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힘을 내지 못하는 이유는 여전히 업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평가입니다. 주가 재평가 언제쯤 이루어지겠습니까? 일단은 뭐 오늘 그 외국계 쪽에서 좀 공매도 물량이 좀 많은 걸 좀 보고 있고요. 하지만 그 지금 현재 상황에서 뭐 글로벌 경기가 이렇게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진행 가격에서 급반등할 거라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중장적으로 보게 된다면은 그 내년 상반기 쪽에는 디램이나 그 낸드 메모리 가격은 반등하는 쪽으로 보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현재 외국계들은 외국계 증권이나 외국계 그 매니저들은 일단 현재 상황에서 그 유럽 쪽이 불안정하다 보니까 IT 쪽의 수요가 약간은 슬로우해질 거라는 분이기 때문에 약간 오늘 공매도 쪽에 물량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주가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뭐 내년에는 뭐 디램 가격이나 낸드 가격이 반등하게 된다면은 워낙 그 올라가는 폭은 좀 급하게 올라갈 수 있다 보고 있고요. 현재 어제 정유인 종가 대비해서 좀 PBR 기준 1.4배로 거래되고 있는데 1.4배 같은 경우는 과거 10년치 보더라도 그 히스토리 밴드 하단부에 지금 걸려 있고요. 신주 발행한다 하더라도 PBR 1.6배이기 때문에 역사적 하단부에 걸려 있어서 주가는 한 번 더 올라갈 룸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이닉스에 대해서 적정 주가 수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뭐 일차적인 타겟은 뭐 27,000원까지는 25,000원, 27,000원까지는 네. 좀 보고 있고요. 중장기로 본다면은 3만 원 이상도 충분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25,000원에서 27,000원 정도의 가격대 조금 더 길게 본다면 아마 뭐 내년 이후가 될 수 있겠죠. 3만 원대 넘어서는 수준까지도 하이닉스의 적정 주가 수준은 보고 있다. 다만 오늘은 공매도 물량의 영향을 좀 받고 있는 하이닉스입니다. 현재 1.4%가량의 상승에 닷새 만에 반등에 나섰지만 그치고 있는 모습이고요. 알겠습니다. 하이닉스에 대해서 오늘 토러스 투자증권의 김영식 연구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예.